이동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라든지 뭐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나오던 방법들이 있고 미래에 앞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 내년까지가 마지막인데, 내년까지가 마지막이에요. 2012년까지가 미래에 살아나오던 방법이 마지막 해가 됩니다. 마지막 해가 돼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시대를 이야기. 오늘 지금 묻는 것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방법으로 이렇게 살면서 많이 혼동이 되던 거를 지금 묻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사주대로 살았습니다. 사주를 받아온 대로 살고, 우리가 이동수가 있으면 이동을 했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글로 하면 안 되는데 글로 이동을 했으면 안 좋은 일을 다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이 왜 그러냐? 사주를 받아 나와가지고 할 일들이 전부 다 달랐다라는 거죠. 할 일들이 달랐는데 나는 이 지금 자연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틀어버렸다. 그럼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자연에서 너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이죠. 이 자식을 어디로 가서 뭐를 하면 된다라고 해갖고 보냈는데, 그 내가 보내는 대로 가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주위에 무슨 이 나쁜 일이 있을 걸다 막아줍니다. 하는데 이 자식이 지 방법대로 일로 털어버렸어요. 다른 짓을 하고 있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안 돌봐주죠. 지금은 그갈 데가 있는데 네가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놔둬 버리면 이 세상에는 험한 기운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는 건 신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사주로 태어날 때 너는 언제 되면 어떻게 이동수가 일어나고, 그 이동수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에너지를 네가 좀더 흡수하고 나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동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법칙을 우리가 기초를 먼저 알고 움직였더라면, 이런 거 우리가 역수를 봐준다, 사주를 봐준다, 뭐 이렇게 점을 치준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되게끔 이 기초적인 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러고 요번에는 동쪽으로 가면 어떠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못이라는 것이 채워지고 내가 앞으로 갖추어야 될 힘이 갖추어져서 그 미래는 크게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르쳐 줬더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안 겪어졌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요번에 서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좋은 게 뭔지, 서쪽으로 가서 뭐가 일어날 건지, 뭐가 일어나면 뭐를 내가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서쪽으로 가면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철을 만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철을 만져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철 만지니까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들어온 돈을 잘못 쓰면 어떻게 혼납니다로 가르쳐줘야 되거든. 당신한테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어떻게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 들어오는 돈이 백성들한테 있어야 될 돈이 내한테 몰려온다면 이 돈으로 앞으로 백성들이 못한 일, 개인적으로는 할수 없는 일, 이런 힘이 내한테 온다면 크게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백성들이 원하는 걸 전부 다 내가 해내야 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내 자격을 안 갖췄다면 지금부터 돈도 들어오되 공부도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사람을 일으켜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동수를 잘못 알고 이동을 했고 그런 데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이것이 남들은 이해가 안 되고 닥친 사람은 내가 경험을 해버렸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부 다 이게 혼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정확하게 내가 이제 아랫게 주므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내가 마음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립니다. 2013년도부터 미래가 열리지만 지금은 가독이기 때문에 지금도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집착에 끄달리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내가 마음껏 이제 운용하는 시대, 이제 인본 시대가 돌아오나니 사람이 운용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신들이 우리를 이끌었고 영혼들이 이끌었고 우리는 이 사주를 가지고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갔어야 됐던 시대를 이때까지 살았다. 미래는 2013년도부터는 신이 이끌어주지 않는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언제 이게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무식하고 어릴 때 이럴 때는 손을 잡고 여기에다 데리고 가고 여기에 서 있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갈 때 되면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손을 잡고 이끌어주던 시대가 있었고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간의 나약할 때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는 그렇게 신들이 이끌어줬던 것이고 지금 이 사회는 모든 지식이 다 나와가 있고 우리가 힘을 갖추어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손을 놓고 뒤로 내앉는다. 부모님이 손을 놓고 뒤로 내앉으면 내 안 돌봐주느냐? 돌봐주기는 하되 뒤에서 힘이 돼준다. 이제는 너희들이 운용하라고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운용하는 시대, 사람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2013년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까지 방위를 보고 어떻게 하든 또 누구하고 점괘를 봐갖고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놓으십시오. 놓고 내 주위의 사람하고 의논하고 요거는 있어야 되죠. 내가 모지내는 거는 네 주위의 사람을 주었고 그쪽에서 찾으면 정확하게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이는 시대를 열어줬다라는 거죠. 내가 부부 같으면 부부끼리 의논하라. 제일 먼저. 그 다음 의논해서 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하고 같이 또 의논하라. 이래갖고 합의가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거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 의논 동참하라는 거죠. 조금 미흡할지라도 의논된 것만 행하라. 의논돼서 합의 본 것만 행하라 이 말이죠. 요 말이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지금 내놓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지는 겁니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제일 먼저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하고 먼저 의논 동참을 하라. 신한테 이래 해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옆에 사람하고 의논해서 합의를 이뤄내라. 부부면 부부가 합의를 이뤄내고 부부가 합의를 이뤄낸 것은 가족이 아직까지 합의를 안 했다면 그걸 가지고 가족이 합의를 이뤄내라. 그러고 행한다면 뭐든지 되게 해줄 것이니라.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더라도 부부가 의논해서 가족이 의논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가족이 다섯 명이 갈 것 같으면 제일 위에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게 합의가 되면 그 다음 가족한테 의논을 해라 해서 합의가 되면 날도 보지 말고 이동해도 된다. 너희들이 편리한 날을 잡아서 합의 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